지금부터 2002 선교구별 남성성가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를 받았던 청년선교국의 문정웅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림교회 아나운서 이세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요, 항상 선교구별 성가 경연대회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다르죠? 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분위기가 아주 장엄하고 엄숙한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교구별 찬양대회입니다. 정말 그 천상의 소리가 얼른 듣고 싶어지는데요. 첫 무대를 장식해줄 성교그룹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참가팀은 제1성교구입니다. 박간우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성교구인데요. 동호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강북 왼쪽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특히 우상숭배가 굉장히 득세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해 나가고 있는 선교구입니다. 네, 일성교구는요, 어머니의 사랑의 품같이 푸근한 선교구인데요. 이번에 불러주실 곡명은 주님이시고요. 지휘의 성백준 집사님, 반주의 최경숙 집사님이십니다. 네, 첫 순서라 많이 떨리시고요. 그리고 준비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에 이제 준비하시는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 이렇게 그 예비하시는 것들이 잘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계실 텐데요. 한번 나오시는 중간에도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드리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게 하소서. 네, 더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겠습니다. 보통 첫 순서를 맡으면 굉장히 떨리는데요. 정말 첫 순서를 멋지게 장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잠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하해 주면서 인사해 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요. 앞을 봐도 남자, 뒤를 봐도 남자. 정말 흔하지 않은 풍경이죠. 그리고 지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는데 보통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여성의 목소리들이 부드럽게 섞여 있는데 오늘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거의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 웅장한 목소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나눔 속에 기쁨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참가팀은요 김정근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시는 오성교구입니다. 속회와 속모임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에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성교구라고 아주 자랑이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네, 새벽기도 하면은 또 우리 교회의 전통이 있죠. 우리 교회의 호렙산 기도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호렙산 기도회가 1년의 11조로서 또한 우리 교회의 자랑으로서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 이분들의 우리 오성교구의 찬양이 얼마나 멋질지 우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여러분은 지금 2002 성교구별 남성 성가 경연 대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대회의 심사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악성 심사위원입니다. 미가엘 성가대의 고성진 지휘자님, 어디 계시죠? 아, 예. 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남성 성가단의 김형경 지휘자님, 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참여도와 질서 등 제반적인 심사를 맡아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음악위원장이신 박태원 장로님, 어디 계세요? 예. 또 남성교회 총연합회 회장이신 최한업 장로님, 음악위원회 총무이신 임기종 권사님이십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오늘 아주 공정한 심사를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다음에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요, 광민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시는 7성교구인데요. 교회에서 거리상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죠.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시는 교구이십니다. 예, 목사님께서도 축구를 좋아하시면서 굉장히 성교구도 건강한 선교구인 줄 믿습니다. 7선교구의 참가곡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지휘자는 김태호 성도이고요. 반주는 신수경 성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자매님, 네. 자매님은 과정과 결과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물론 좋은 결실도 아주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과정은 충실하는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실하게 준비하고 그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회를 위하여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하시고 그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가 엿보이는 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나오시면서 벌써 이렇게 박수를 받으시고 계신데요. 예. 꼭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 팔선교부는요, 정진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양육하시는 선교구인데요. 이 선교구는 단 두 교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찬양 경연대회를 위하여서 굉장히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하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을 예. 준비했죠? 예. 이번 참가곡은요, I just keep trusting my Lord 이고요. 네. 지휘자는 이정진 집사님, 반주자는 최광옥 성도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검정색 중점 이모가 아주 이색적인데요. 야인 시대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참 시대에 맞는 컨셉을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요. 강희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성교구입니다. 아파트 전도의 열풍으로요. 전도의 열풍이 일었고요. 그러던 중에 많은 기적의 체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죠? 예, 병사가 낫는 체험이 있었고요. 스님께서 교회로 오시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네, 이곳에서는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그 절에서 이렇게 항상 그 있었던 스님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은 예. 정말 이곳이 얼마나 뜨거운 기도가 넘치고요. 말씀이 넘치는 예. 선교부인 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곳에 강희진 목사님께서 심어하시는 이 선교구의 참가곡은 어둠 밤 시데린이고요. 지휘자는 신성희 권사님, 그리고 반주자는 윤효진 성도님이신데요. 이 시간에 어둠 밤 시데린이 찬양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어둠 밤에도 또 이 시간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을 고백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선교구는 지난 전교인 체육대회 때 우승을 했던 그런 저력에 있는 선교구라고 합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정말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컨셉으로 찬양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경연대회가 중반을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심사위원을 한 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오케스트라의 김대훈 악장님께서 오늘 음악성에 대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심사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참가팀들이 아주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요. 네, 음악성과 참여도 그리고 질서를 평가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화음과 가사 그리고 음정 박자 등의 음악성은 80% 보시고요. 인원수, 시간 초과, 질서 반응, 복장 등을 평가하는 참여도 및 질서가 20% 포함됩니다. 우리 광림교회의 견고하고 엄격한 신앙의 모습처럼 오늘 심사도 분명히 공정하면서도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참가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수 목사님께서 담당하시는 10선교구입니다. 지역적으로는요, 강서구와 부천과 시흥과 인천 등 굉장히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교회 굉장히 멀리 있지만요, 교회 참여도가 굉장히 높으며 또 특히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광림교회 홈페이지에 커뮤니티에 가장 많은 회원수를 자랑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이 거주할수록 교회 활동을 많이 한다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10선교구. 예, 불러주실 곡명은요, 주는 나의 목자, 지휘의 김시영 성도님, 반주의 임원순 성도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네, 얼마 전에는요 총전역 전도주일이었었는데요. 전도사님은 전도 많이 해보셨어요? 네, 저는 전념을 다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저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정말 낯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전도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전도를 통하여서 맺는 열매가 아마 가장 귀한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손인국 목사님께서 심어하시는 팔선교교는요, 이번 총력전도주간에 전도를 하다가 굉장히 막 봉변을 당할 뻔도 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소리들을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그곳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선교구입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맺은 결실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열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구선교구 참가 공명은요, 평화의 기도이고요, 지휘자 임근영 성도님, 반주자 김정경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아까 몰랐는데.
네, 정말 평화의 기도라는 곡명처럼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구성교구에 굉장히 평안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참가팀은 최현호 목사님께서 담당하시는 삼성교구입니다. 삼성교구에서는 굉장히 멋진 그 구문을 이렇게 소개 구문으로 이렇게 보여주셔서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빛의 숲을 구비도는 한강 동편 끝자락, 해 뜨는 강동 송파고을, 선사 주거지 및 백제 고분이 자리한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역사적 고도,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예, 정말 말로만 들어도 아름다운 전경이 떠오르는데요. 예, 오늘은 삼성교구가요. 삼성교구가 군병 중에서도 아주 씩씩하고 용감한 모습의 십자가의 군병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지휘에는 강형구 성도님, 그리고 반주자로는 홍계영 성도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예, 나오시는 동안에 잠깐, 오늘 굉장히 남자분들, 이렇게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계셔서 엄숙한 분위기인데요. 예, 한 외국인이 1층이에요. 1층에 한 외국인이 식당에 가서 굉장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한국말을 가볍게 배운 외국인이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입구에서 그 입구에 카운터에 있던 사람이 얘야 손님 받아라 딱 그러니까 입구에서 나를 던지려는 줄 알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탄은 다음번 올라왔을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전진해 십자군 나세 전진하 십자군
네,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의 군대로 정말 씩씩하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벌써 꽃을 받으셨군요. 네. 예, 아,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에는 제가 2탄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우리 아이도 나왔는데요. 1탄에서 손님 받아라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그 친구끼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정말 나 요번에 그 일 처리하는데 정말 애 먹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애를 먹어? 그러고서는 내가 한국은 개를 먹는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아이까지 먹는단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한 사람이 또 나타나서 아 정말 이번 일 하는데 정말 애 태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저히 이 나라에 못 있겠다 그러고서는 도망갔다라는 정말 에피소드입니다. 예, 정말 전도사님께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예. 네, 좀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전도사님은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큰 은혜가 되세요? 네, 우리가 기도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요. 오늘처럼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릴 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고요. 소리 없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 찬양 드릴 때가. 예, 찬양 드리실 때요.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부족하지만 청년 비전 그룹에서 댄싱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정말 온몸으로 주님께 찬양 드릴 때도 큰 영광,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참가할 팀은요. 고성환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육성교구인데요. 가을 총전력 전도 때 아주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전도하는 축복을 받은 성교구이기도 합니다. 네,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육성교구 참가곡은 주의 군대, 지휘자는 임경재 집사님, 반주자는 박현수 성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열기가 정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수지 성전입니다. 수도권 남부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거리상으로는 광범위하지만 광림교회에 대한 분명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교회입니다. 네, 내년에는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성전도 지어진다고 하는데요. 정말 온 교회, 온 광림교인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면 할수록 감사한 말들이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기분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을 넓게 해주는 말은 미안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겸손한 인격에 탑을 쌓는 말은 바로 고마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고 감미로운 말은 사랑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키워주고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잘했어. 예, 맞습니다. 바로 칭찬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더욱더 인격이 성숙하고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들 이 시간에 한 팀 한 팀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 선교부가 아니지만 또 우리 같이 하진 못했지만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정말 박수 치실 때에 그 칭찬의 마음을 가지고 더 뜨겁게 마음을 담아서 박수 쳐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적인 전도를 통해서 크게 부흥할 것으로 확신하는 수지 성전이고요. 불러주실 공명은 사도신경. 지휘자 강창훈님, 반주자 김경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굉장히 웅장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 그 밑에 층은 다 사실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남자 성도님들, 이쪽은 여자 성도님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았는데 이렇게 1층은 남자 성도님들, 2층은 여자 성도님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밑에 있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오늘 대회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화이팅 한번 외쳐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조용히 하시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봐 하나 둘 셋 그럼 화이팅! 와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네, 정말 큰 힘을 얻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고마워! 와! 이렇게 박수 치시는 거예요. 저기서 다 우리 따님들과 그 부인께서 이렇게 화이팅을 해주셨으니까 그 보답하는 뜻에서 고마워! 와! 알겠죠? 시! 하나, 둘, 셋! 고마워! 네, 우리 남자분들의 네, 예, 11번째 참가팀은요. 두 번째 지교회로 권영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일산성전입니다. 일산 신도시와 고양시 전체로 이루어진 성교군데요. 네,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아마 통일이 되었을 때에 북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굉장히 카페촌이 발달돼 있고요. 그곳에서 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지만 그런 곳에서도 믿음의 성을 견고하게 쌓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지교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신도시 계획으로 인해서 거대 성교구로 발전이 아주 무궁무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참가국은요, 살아계신 주이시고요, 지휘자 이회우 집사님, 반주자 문지선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정말 멋진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가 경연 대회를 하다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면이 평소에 매지 않으셨던, 평소에는 이렇게 넥타이를 매시는데 평소에 매지 않으셨던 나비 넥타이를 이렇게 쫙 매시고서는 참 아름답게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넥타이를 매시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분홍색이나 굉장히 이렇게 튀는 색깔로 이렇게 매시는데요, 마치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계신데요. 이렇게 남자분들만 나왔을 때 한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집에 가서 한번 집에서도 한번 그런 모습으로 식사를 한번 대접해 드리는 것은 어떨지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참가팀은요, 류경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사선교구인데요. 서울 남동부 지역을 복음과 은혜의 땅으로 변모시키려는 개척자들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뜨거운 성도회가 넘치는 선교구라고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선교구입니다. 참가 공명은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지휘자는 임창환 집사님, 반주자 서은경 성도님이십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까지 아껴놓았던 모든 박수를 다 모으셔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뜨겁게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그 마지막에 뜨거운 열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응원 점수가 포함된다면 단연 1등을 하셨을 팀이십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순서는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깜짝 놀랄 만한 남성 합창이 하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심사 이렇게 집계를 하는 동안에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부목사님들 네. 예,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네 그러면 먼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시상 내역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상 한 팀이 있고요. 은상 한 팀, 동상 두 팀, 그리고 인기상과 장려상이 한 팀씩 있습니다. 인기상과 장려상은요. 남성교회 총연합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깜짝 이벤트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유머를 하느라고 굉장히 애쓰고 힘썼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실속 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 부목사님들을 한번 봐주세요. 예, 아, 너무 멋지시죠? 네, 아,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부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정말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열심히 찬양 들으실 때에 이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립싱크를 하실 거예요. 찬양을 안 들으시고 아주 주의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하지만 발음대로 입을 움직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립싱크를 하는 목사님 한 분을 찾아내시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각각 한 성부씩 맡으셔야 되는데 사성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예, 굉장히 재밌죠? 예. 네. 자, 이것은요. 그 두 분이시잖아요. 그 두 분을 찾아서 정확한 정답을 찾으셨어요. 우리 광림교회 klmc.net에 들어오셔서 그 응모를 하시면은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을 추첨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사인이 담긴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사인이 담긴 성경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목사님들 맞아주시겠습니다. 네.